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이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하이패스 단말기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CNC 패스 하이패스 단말기입니다. 저렴이 하이패스 단말기로 개통 서비스 받을 수 있고 장착 간단합니다. 부착력 아쉬울 수 있습니다. 4위는 G패스 태양광 충전 하이패스입니다. 유무선 겸용 하이패스로 간단하게 부착 가능하고 유선 연결 시 교통정보 알려주며 오래 사용 가능합니다. 3위는 만도 무선 하이패스입니다. 가성비 우수한 하이패스 단말기로 디자인 깔끔하고 간단하게 부착 가능하며 인식 잘 됩니다. 2위는 앰피온 무선 하이패스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하이패스 단말기로 태양광 충전 가능하고 간단하게 부착 가능하며 IR 방식으로 인식률 높습니다. 1위는 이카 스마트 패스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하이패스 단말기로 대한민국 제조 상품에 1년 무상 AS 제공되며 간단하게 설치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